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주시고, 네, 이유영 배우님, 오하니 배우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학주 배우님 자리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많이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들도 이 영화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여서 많이 떨리시고 긴장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이렇게 정말 많이 와주셨거든요. 네, 많이 와주신 기자님들한테 감독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인사 말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기억해 연출한 이현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자님한테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봤을지 궁금하고요. 예, 많이 부족한 작품이지만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를 기억해서 오국철 형사를 맡은 김효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 방금 봤거든요. 봤는데 떨렸었는데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인 역할을 맡은 이유영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를 보니까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너그럽게 예쁘게 기사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를 기억해서 양세정 역할을 맡은 오한이라고 합니다. 나를 기억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좀 떨리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기억해서 동진 역할을 맡은 이학주입니다. 네,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영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말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만 그 뒤쪽으로 바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예. 저희 그 바로 그 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질문 한 가지만 먼저 감독님한테 드리고 그다음부터 기자님들 질문 받겠습니다. 우선 감독님한테 저희 이 네 배우의 분들을 캐스팅하기엔 배경하고 이 영화를 이제 오늘 다 보셨는데 배우분들과 함께 진짜 배역과 너무 잘 맞았다 생각하는 이 영화의 장면이나 순간이 있다면 예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유영 씨는 처음에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잡았던 그 한설인 캐릭터에 가장 적합한 배우분이셨고요. 또 촬영하면서도 또 내가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라는 선택을 그 느낌이 들었던 배우였고 또 김효연 선배님은 애초에 제가 롤모델로 삼고선 썼던 캐릭터인 만큼 100% 지금 만족스러운 또 연기를 보여주셨고 또 하니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막바지에 캐스팅이 됐었어요. 근데 늦게 캐스팅된 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또 임해주셨고 또 우리 동진 역할의 이학주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캐스팅 리스트를 좀 짰었는데 처음 미팅을 했던 배우였어요. 근데 보자마자 좀 뭐랄까 성과 악의 공존에 약간 모호한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동진 역할을 잘 받겠다 싶어서 캐스팅을 했고요. 글쎄요, 모든 장면이 뭐 연출자 입장에서는 다 뭐 기억에 남고 한데, 글쎄요, 딱히 뭐 한 장면을 뭐 찍기는 애매하고, 모든 장면이 전 좀 기억에 남고, 예.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기가 사실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인데요. 저 이유영 배우님과 김희연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가 이제 스릴러 장르이긴 한데 그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현실에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또 그리고 특히나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예민한 소재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이제 주연 배우로서 되게 부담감도 크시고 또 되게 힘든 연기를 하셨는데 마음의 짐도 크셨을 것 같은데 이 소재랑 연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하고요. 김희연 변인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너무 선한 모습 봐서 너무 반갑고 언제 뒤통수 치실까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안 치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김희연 배우님도 되게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역할이어서 그런 감정 연기까지 하시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오랜만에 선하고 복잡한 연기하신 거 소감 부탁드립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현실에 너무 있을 것 같고 또 비슷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막 도대체 이런 마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그 상황이 안 돼 보면은 정말 알 수 없는 너무 큰 감정이라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맡은 뭐 이유영 씨 뭐 당사자도 그렇고 뭐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기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본에서 오는 그 안 좋은 느낌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느끼겠는데 이걸 마음으로 어떻게 연기할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보고 나서는 그래 뭐 잘했다. 도대체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일이 뭐 약간 이렇게 하여튼 보고 나서도 뭐 연기적으로 다 잘했다라고 느끼지만 마음이 되게 보면서도 무거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저는 보면서 저 오국철 역할이 선하게 봐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욕을 좀 많이 하고 되게 좀 거칠게 그러니까 삶에 좀 찌들어 있게 하려다 보니 또 화도 좀 많이 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제가 못 느끼는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저렇게 못 움직였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느끼는 감정을 느끼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점이 연기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게 저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싶었는데 감독님께서 뭐 예전에 빨간 마을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때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를 알게 됐었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덜 성장한 청소년들이 알고 하는 행동인지 그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떨까를 그러니까 상상하면서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히 상상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었고 저는 솔직히 오늘 영화 보고도 많이 아쉬운데 책임감이 컸었어요. 그리고 저라도 제가 서린이었어도 숨어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학생 때문에 자기 학생은 나랑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용기 내서 움직이는 부분도 공감이 됐었고 충분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책임감이 컸던 만큼 저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좀 질문을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학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영화에서 되게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굉장히 좀 반대 모습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진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역할을 준비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이 혹시 있으면 어떤 부분일지? 이 동진이라는 캐릭터를 준비할 때 이 모범생이기도 하고 또 반장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되게 반에서 워너비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또 마지막에는 반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었었는데 그걸 또 한 캐릭터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 간극이 크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캐릭터 중심을 잡는 거가 가장 제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요. 지금 우한희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 세정도 굉장히 좀 반전되는 부분들이 있는 쉽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역을 준비하신 걸 어떤 걸 좀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기하면서 반전의 모습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제 역할이 어떻게 보면 모방범죄 제2의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모습으로서 좀 동정심을 많이 유발하고 그 모습으로 관객들이 문제점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나타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좋게 봐주셨는지. 네, 감사합니다. 미투와 연계해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네, 우한희 배우님과 이유영 배우님께 여쭤본 질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답변을... 이 영화를 처음... 이 영화를 찍을 당시만 해도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체감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에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꿈꾸는 한 사람의 꿈을 짓밟고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안타까웠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어요. 많이 놀랬고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기뻤는데 또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두 번 안타까웠고 조금 이 운동이 올바른 길로 지지되고 확산되었으면 좋겠는데 부디 악용되는 일 없이 그리고 그냥 조금만 자신의 양심,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시나리오 읽을 때도 화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도 좀 눈물이 날 정도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좀 시대가 변해도 항상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고. 근데 오히려 이런 영화를 보고 좀 이런 문제를 좀 직시하고 한서린 선생님처럼 나서서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여성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아니면은 이 부분은 생각보다 되게 만족스럽게 완성된 부분이 있다. 이런 장면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감독님? 워낙 많아가지고 뭐 하나를 꼽기가 되게 애매한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작품 찍고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난 시기라 너무 이제 작품을 많이 봐갖고 이제 관성에 좀 젖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 딱히 좋다 나쁘다를 좀 제 입장, 연출자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좀 되게 애매한 것 같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배우분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아니면 뭐 흐름상 편집된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열연해 주신 배우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다음 혹시 기자님 계시면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포토타임 들어갈 시간이라서 아, 기자님 계신가요? 성함하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라고 합니다. 전 이유영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극 중에서 많이 뛰기도 뛰고 또 한이시 뺨도 또 찰지게 때리기도 했는데 고충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신 있는 거 하나는 체력뿐이라 뛰는 거는 제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근데 잘 뛴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근데 한이랑 제가 액션 스쿨을 다니면서 합을 짰어요. 열심히 액션 합을 짰었는데 누구 하나 다치면 안 돼서 근데 막상 슛 이제 촬영 들어가니까 액션 하면은 저희 이제 막 싸움이 되더라고요. 맞췄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게 더 리얼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사실 통쾌했어요. 너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어서 통쾌했고 저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저 감독님께 제목을 꼭 여쭤보고 싶은데 나를 기억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 그리고 김희연 배우님 거친 이미지로 좀 고정되는 것도 있는데 부드러운 역할이나 좀 순박한 캐릭터 욕심은 안 나시는지. 사실 나를 기억해라는 제목이 영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범인 입장에서 아니면 주인공 한설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요. 뭐 한설인 입장에서는 뭐 이제 내용상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제목일 수도 있고 범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과거와 연관돼서 스스로를 어떤 각인시키는 그런 의미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친 영화를 많이 한 편이죠. 근데 배우는 누가 시켜줘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드럽고 순한 역할로 저를 캐스팅해주면 제가 열심히 할 의향이 매우 많은데 하여튼 그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하고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스포티비 뉴스 이은지라고 하고요. 제가 감독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린 시절에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한 아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그 되게 큰 이야기와 또 좀 요즘에 화두로 많이 떠오르는 촉법소년이라는 화두가 두 가지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감독님이 진짜 말하고 싶으셨던 게 어떤 건지 사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뤄도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시나리오 쓸 때 어떤 목표로 삼았던 건 그 청소년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가 그 한설인과 우국철이 그 의문에 쌓였던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 장면이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떠올렸던 장면인데 그 장면으로 귀결되기 위해서 모든 캐릭터와 그 구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이끌어가는 한설인 입장을 또 간과하기는 좀 힘들어서 피해자 입장을 또 어차피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뭐 시간적인 안배, 구성의 안배를 잘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잘 녹여서 이끌어가는 게 아마 제가 가장 또 힘들고 신경 썼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질문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부터 저 이학주 배우님까지 마지막 인사 한 말, 뭐 관객분들 당부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소재와 이야기가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지금 연출자 입장에서 되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찍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과연 대중영화, 상업영화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일단 관객분들이 어떻게 볼지 가장 궁금하고 또 아까 혹시 노파심이 말씀드린 건데 질문 중에도 그렇고 좀 답변 중에도 그렇고 스포가 될 만한 내용도 좀 있었는데 기자님들께서 알아서 좀 필터링 해줘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뭐 저희 영화도 그렇고 모든 영화가 그냥 관객분들은 편안하게 재미있게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소재가 좀 무겁고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영화를 할 때 뭐 어떤 뭐 그렇진 않거든요. 저 제 생각에는 연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재미있게 봐주시고 느끼시는 게 있으면 그 느끼는 대로 표현해 주시고 그냥 뭐 저는 그게 답니다. 네, 오늘 완성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보는 내내 화가 나고 또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열심히 촬영했고 관객분들은 이제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독님께서 스포를 조심하며 말하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말하느라 잘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관객분들도 예고편을 보시면서 마스터가 누군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궁금증을 안고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끝나고 영화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도 아니면 정말 그냥 흥미 위주로 보고 나가시는 것도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관객분들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나를 기억해 영화 모두가 진짜 다 고심고심해서 찍었거든요. 예,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도 좀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배우와 감독님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하고 배우분들은 이쪽으로 잠깐 와주시고요. 저 극장 스태프진 여러분들 테이블하고 의자 부탁드립니다. 가드님들 이쪽으로 잠시 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배우님. 자연스럽게 좌, 중, 네, 우. 네,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가운데로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왼쪽. 네, 가운데. 네, 오른쪽 마지막으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김희원 배우님 모실게요.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왼쪽 봐주시고요, 배우님. 아, 예, 좋습니다. 힘찬.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요. 네. 아, 예. 많은 포토를 받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오른쪽. 네.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저희 오하니 배우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나가 주세요. 네, 배우님, 왼쪽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 예.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저의 단독 컷 이제 마지막으로 이학주 배우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배우님 마찬가지로 왼쪽 기자님들한테 한번 예,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가운데로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작가 들어와 주시고 저희 이유영 배우와 김희원 배우 두 유쾌하게 좌쪽 왼쪽 기자님들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주먹 감사하고요. 네, 가운데 보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두 배우님 같이, 네 분이 이제 같이 단체 촬영으로, 네, 같이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리는 김혜원 배우님, 이영 배우님, 오하니 배우님, 이학주 배우님, 이 순서로, 네. 네, 나를 기억해 주영 네 분. 자, 왼쪽부터 다시 한번 좀 힘찬 포즈로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한욱 감독님까지 단체 컷을 마지막으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왼쪽부터 한번씩 힘차게 화이팅으로 얼굴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 한번 또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른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시선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 배우와 감독님들은 이것으로 인사를 하고 저쪽으로 네, 네네. 저희 경호원님 따라서 나가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언론시사에 바쁘신데 와주신 모든 기자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 4월 19일 개봉입니다. 다음 주.